헤멧 호수에서 잉어 잡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청무님이 헤멧 호수에 잉어 잡으러 간다고 해서 저희도 우리도 갈게요 하고 하루 당일로 우리도 합류해 봤습니다. 저는 낚시 가게를 13년 정도 했는데요. 우리 손님들이 헤멧으로 낚시를 간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드디어 오늘 배총무님 덕분에 헤멧 레이크를 가게 됐습니다. 헤멧이라는 호수는요, LA에서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희 집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팜스프링 서쪽 샌 하신토 산 있는 쪽에 그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손님들이 잉어랑 또 송어, 그 다음에 블루기어, 그 다음에 크라피 같은 거, 그리고 메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민물 낚시하는데 아주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답사를 갑니다. 저희 집에서 15번 그리고 21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요, 아 저는 그냥 프리웨이 옆에 이렇게 있는 호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산으로 한 30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와, 올라가는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짬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세요. 아주 너무 좋아서 올라가면서 계속, 와, 우리 집 가까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야, 진짜 대박인데? 너무 좋은데? 막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자주 오자 알았으니까. 우리 신랑이랑 막 그러면서 갔거든요. 코로나 19 때문에 집안에 꼭꼭 갇혀있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야외로 나가니까, 와, 진짜 기분도 짱이고 얼마나 좋은지요. 배총무님이 간다 그래서, 아 우리도 데리고 가요, 우리도 데리고 가요 막 그래서 저희가 좀 바쁘지만 하여튼 시간을 하루 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 짱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세요. 헤멧 레이크라고 찍고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요즘에 뭐 웨이즈나 구글 맵이 잘 알려주니까 쉽게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가보세요. 굽이굽이 올라가는 산길이 꼭 우리 강원도 시골 고향 가는 길 같아서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경치도 너무 좋고 막 요세미티 국립공원처럼 소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아 진짜 참 기분도 상쾌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비도 안 오고 산불이 여기저기 나서 아 진짜 막 하늘에서 재가 내릴 정도로 뿌옇고 안 좋은 공기를 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니까 요세미티 같이 아름다운 그런 아주 전혀 다른 뷰예요. 완전 사막하고는 완전 다른 뷰가 확 펼쳐지면서 아래 도시들이 한눈에 막 다 들어오니까 야 진짜 너무너무 상쾌하고 진짜 좋았어요. 신선한 그 공기까지 오랜만에 맡으니까 대박 진짜 짱 좋더라고요. 그렇게 경치에 감동 감탄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캠프그라운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예쁜 깃발들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곳에 캠핑하는데 하룻밤 자는데 50불? 최소 2박 이상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하루 이용권, 하루 당일 사용하는 거는 25불인데 모두 이게 2명 기준이래요. 그리고 추가 한 명이 추가할 때마다 5불씩 더 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요금은 가시는 시기마다 이렇게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실 때 저희는 도착해서요 거기 입구에 계시는 분한테 얼마예요 하루 이용권 이렇게 물어보니까 25달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 그리고 돈을 꺼내려니까 아 $20 오케이 $20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I give a discount $20 is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20 내고 그리고 들어갔죠. 아싸. 이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 배총무님이 그 캠핑 사이트 넘버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찾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곳에 아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캠핑카를 세워놓고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캠핑객들도 보이더라고요. 나무도 많아서 그늘도 많이 지어지고 그리고 호수 가까이라 진짜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투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65세 그 정도 되면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요. 그리고 캠핑카를 하나 사서 미국 전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랑이랑 같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5년만 딱 일하고 캠핑카를 하나 사서 미국 전주를 한번 다녀보자고 맨날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포인트 있으면 그곳에서 조금 더 머무르고 그렇지 않고 뭐 춥거나 별로 좋지 않으면 바로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주를 돌고 돌아왔으면 싶은 그런 희망이 있답니다. 희망이라기보다 저희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죠. 에이구, 그럴 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봐야죠. 그럴 날이 꼭 오길 기약하면서 아자 아자 파이팅! 이곳에도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 멋지게 그 캠핑카 주위를 잘 꾸며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왕 부러웠어요. 높아서 이곳에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 참 아름다울 것 같더라고요. 호수 가까이 있지 또 낚시하고 싶을 때 낚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좋은 이웃들과 즐겁게 나눔, 사랑, 정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에이그 이분들은 저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아 나도 저 좋은 부류에 끼어야 할 텐데 아이고 참네 원 진짜 아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게 이제 먼저 오셔서 텐트를 치신 헌팅클럽 우리 배총무님 배총무님을 찾아서 산만리 여기저기 돌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배총무님은 벌써 3일 전에 오셔서 텐트도 치고 그리고 낚시터도 아주 그냥 그늘막을 쳐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와 대박. 호수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려가기도 아주 쉽게 잘 내려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명당자리를 잘 잡아 놨더라고요.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반겨주는 우리 윤희 언니 배총무님은 개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다녀오더라고요. 아 진짜 윤희 언니는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만들어서 막 감주 그리고 막 수정과 그리고 멸치볶음 뭐 이것저것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저를 주시는 정말 친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이뻐해주는 정말 좋은 윤희 언니 아 걱정 한 가지가 있는데 언니가 몸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 건강해야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더더더 많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아 진짜 언니 좋은 것 많이 먹고 기운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더더더 많이 건강해지자. 그리고 남은 삶을 진짜 최고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지. 그치 언니? 진짜 좋은 윤희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여러분,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윤희 언니 건강 파이팅 외쳐주세요. 플리즈! 저희가 이렇게 도착하니까 벌써 배총무님이 잉어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와, 다 살려놨어요. 아, 진짜 우리 손님들이 완전히 잉어 여기 완전히 보물창고라고 하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박, 완전 짱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 뭘로 어떻게 잡은 거야 알려줘 막 그랬더니 배총무님이 황금 비법이 있대요. 근데 아, 안 가르쳐주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 끝까지 영상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끝에 그 마법의 가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잡은 것들을 이렇게 쭉 진열하고 또 인증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랑이랑 배총무님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신랑은 이거 도착하자마자 웬떡이야. 자기가 잡지도 않았으면서 잡은 것처럼 제일 큰 거 들고 사진도 찍고. 자, 이제 다 찍었으니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넣어 물에 다시 살려놓고 블루핀 투나 한 접시 떠간 것을 뚝딱 해치웠답니다. 이야, 좋다.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낚시도 하고 우리 배총무님 애완견 미미 팔라도 맛있는 거 먹고 바람도 쏘이고 대박 좋은 소풍이네요. 미미 팔라도 얼마나 이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느라고 힘이 들었겠어요. 글쎄 아유 안쓰러워. 오늘 아주 콧바람 확실하게 쏘이네요. 아 진짜 잘됐다. 배총무님이 아까 알려준 그 마법의 가루, 그 잉어 잘 잡히는 그 가루를 반죽을 해서 바늘에다 요렇게 감싸서 다 미끼를 달아 던져놓고 잉어를 기다리는 우리 신랑 보실래요? 이렇게 그늘지게 잘 만들어 놓은 황제 낚시터에서 이제 그 마법의 가루로 미끼를 만들어서 잘 달아서 던져놓고요. 자, 잉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랑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던져놓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대박 대박 완전 대박. 아니 글쎄 바로 뎀을 한 마리가 훅합이 된 거예요. 글쎄 낚싯대를 들고 너무 좋아하는 우리 신랑. 대박 짱이다 정말. 그래도 배총무님이 얼른 일어나서 도와주네요. 둘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까이 바로 그 물 가까이에서 낚시를 하니까 바깥까지 끌어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대박 우리 신랑 완전 오늘 밥값 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고기를 잡고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도 되게 귀여워. 아, 나 못 살아 정말. 그렇게 멋있게 한건 한 우리 신랑. 와 멋져 멋져 대박이야. 가만히 앉아서 물가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큰 잉어까지 잡았으니 우리 신랑 기분 오늘 최고일 거예요. 우리에게 대낮에 진수를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알려주며 잘 잡을 수 있는 노하우까지 플러스 시켜서 모든 걸 다 나눠주는 배총무님. 역시 프로 프로 프로야. 우리 곁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웬복인가 몰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배총무님. 낚시도 잘 잡을 수 있게 이런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미리 오셔서 다 치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오마이갓, 맛있는 그 맛있는 북엇국, 아 언니 진짜 윤희 언니가 만든 그 북엇국은 얼마나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신랑일세 국, 우리 신랑 본래 국보긴 해요. 근데 그날 그 북엇국이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다섯 번이나 먹지 뭐예요, 글쎄. 이야, 진짜 완전 대박짱 맛있는 맛이었어요. 진짜 고마워, 윤희 언니, 그리고 배총무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하루를 선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잉어랑 그리고 민물 낚시하는 비법을 배총무님한테 다 전수받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옐로테일 방어, 방어 칼라, 제가 그 천일염을 살짝 뿌려가지고 갔거든요. 그거 그리고 머리 구워서, 숯불에 구워서 먹고, 와 진짜. 그리고 언니가 준비한 스테이크, 아 너무너무 맛있게 잘 구운 그 스테이크랑 진수 성찬으로 밥을 잔뜩 먹고 돌아왔답니다. 윤희 언니, 배총무님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잘 먹고 너무 잘 놀고 왔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헤멧에서 잡은 잉어들을, 그리고 크라피 조그만 것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봉투 준비하고 잘 담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아, 또 우리 권사님은, 아 이렇게 귀하게 힘들게 잡은 고기를 자기를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뽀얗게 보약으로 잘 만들어서 또 가져오셨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먹고 건강할게요.